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관찰소 대상 나 사용법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나 자신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용법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관계에서 2년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 또는 타인과 소통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관계이고 원리는 탐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우선 나 사용법 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나 사용법 틀은 사람 모양의 진저맨 쿠키 모양으로 16절 정도의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색연필, 사인펜, 마카,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또한 멘토는 나 사용법을 미리 만들어 프로그램 예시로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 멘토의 나 사용법에서 멘토는 미리 준비해온 나 사용법을 소개하고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멘티의 나 사용법 단계에서는 이제 멘티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보고 나 사용법 틀에 5가지 사용법을 적도록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내 주변의 나 사용법 단계에서 멘티는 이번엔 가족, 친구, 사회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보고 역시 또 나 사용법 틀에 5가지 사용법을 적도록 하는데요. 다음 예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적기를 통해 멘티는 나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상황을 3가지 적도록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 만들기 단계에서 멘티는 사용법을 적지 않은 반대면을 꾸며서 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나를 한 대 모아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끝으로 소감 나누기를 통해 멘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소통하고 싶은 방법을 생각해본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 사용법이란 프로그램은 여러 시각에서 나 사용법을 스스로 적어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던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멘토링 수업은 나 사용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해서 귀여운 진저맨 모양의 나 사용법 틀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오리고 붙이고 뭐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웬만한 준비 물품은 제가 직접 만드는 편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놀이 진행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서 제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선생님, 나사용법 예시는 만들어 오셨죠? 아, 예. 어, 너무 귀엽다. 이게 꽤 재밌더라고요. 또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그 생각해보는 시간에 대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이번 멘토링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 선생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 사용법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볼게요. 앞에 놓인 사람 틀이 있죠. 여러분도 그 틀을 이용해 나 사용법을 만들어 봅시다. 아, 이딴 유치원 애들 장난을 왜 하는 건데? 인형놀이는 할아버지나 하세요. 우선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섯 가지 상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들어온 예시 참고해서 한 번만 써봐요. 선생님, 꼭 다섯 가지 다 써야 돼요? 하,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은 나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상황 세 가지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의사항을 적는 건데요.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볼게요. 야, 너 그거 쓰면 되겠다. 화나면 건드리지 마시오. 주먹이 날아갈 수 있음. 장난하지 말고. 학생도 수업에 왔으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몇 자라도 적어볼게요.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멘티들은 비교적 반응도 좋았고요. 아, 그런데 이 멘티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았습니다. 이 멘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저는 최대한 참으며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멘티는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나 사용법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시작 시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한 멘티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데요. 이 멘티는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화나게 한 걸까요? 그런데요, 멘토가 이 멘티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취한 태도나 방법은 바람직한 것이었을까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수용에 대한 멘토의 속도와 멘티의 속도가 과연 같을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 멘토는 돌아다니면서 멘티들이 사용법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분 나쁠 때, 피곤할 때, 너무하기 싫을 때 등의 상황을 제시해줍니다. 즉, 멘토가 미리 준비한 나 사용법의 예시에 그치지 말고요. 멘티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나 사용법을 적어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그에 반응하는 멘티의 속도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느린 멘티가 있다면 그 멘티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며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멘티 스스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멘티의 수업 태도를 탓하기 전에 멘토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그 멘티를 기다려주고 흥미를 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사용법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나 사용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라는 프로그램은 나의 시점과 타인의 시점에서의 나를 비교하며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멘토스는 상호 접촉과 상상, 토론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멘토가 되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